머스크멜론이 왔다, 뿅. 저기요, 택배 왔습니다. 네. 어머나, 아주버님이 보내신 선물이네. 멜론? 이건 보통 멜론이 아니야. 머스크멜론이라고. 엄청나게 비싼 과일이란 말이지. 그렇구나. 얘들아, 잠깐만.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. 잘못이라뇨? 아무래도 어찌된 건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겠다. 알겠지? 그때까진 절대 손대면 안 돼? 어머나, 그렇게 된 거군요. 저 엄마, 뭐래요? 그게 실은 선물로 받은 건데 두 분이서 드시기엔 너무 많아서 다 같이 먹어보라고 보내신 거래. 우와, 그럼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? 우와, 맛있겠다. 너무 만지면 못 써. 하, 달콤한 과일 향에 침이 절로 솟는구나. 그건 그런데 무늬가 이상해요. 그건 조그맣던 멜론이 점점 커지면서 껍질이 갈라져서 금이 가는데 그때 안에서 즙이 흘러나와 굳어진 흔적이다. 정말 대단하세요. 내가 뭘. 저 엄마, 빨리 먹고 싶은데 잘라주세요. 그렇지만 식사 전인데. 식사 전이면 어때요? 이런 머스크멜론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일지 몰라요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요. 어머, 이게 뭐지? 2, 3일 정도 익혀 먹으라는데? 네. 껍질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향기가 점점 짙어지면 그때 먹으라는구나? 그럴 수가. 지금 먹고 싶은데. 조금만 더 참으렴. 금방 맛있어질 테니까. 그 다음 날. 엄마! 엄마! 멜론은요? 이제 다 익었겠죠? 성격도 급하긴. 아직이야. 빨리 익으면 좋을 텐데. 마르코, 언제 왔니?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게야? 멜론을 보고 있어요.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거려. 그렇구나. 참 예쁘지. 마르코,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저녁 먹기 전에 숙제라도 해두렴. 그렇지만 오늘은 숙제가 없는 거려. 에이구. 엄마,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? 두 사람이 계속 그렇게 붙어 있으면 신경 쓰여서 저녁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. 멜론을 보면서 저녁을 먹으니까 어쩐지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넌 그러냐? 난 멜론 향기가 반찬 냄새랑 섞여서 영 별론데. 아빠 뭘 모르셔.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라고요. 반찬 냄새랑 멜론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부자들의 느낌일 거야. 그리고 며칠 뒤. 드디어 오늘 밤이면 멜론을 먹을 수 있어. 있잖아요, 엄마. 이제 멜론을 먹어도 괜찮겠죠? 껍질도 노래졌고 복도에서 온통 멜론 향기가 나는 거려. 그런가? 좋아, 그럼 오늘 밤에 먹도록 하자꾸나. 얼마나 맛있을까? 저기 괜찮니, 마르코? 자, 결정한 거다. 뭔데? 뭔데? 뭐라니? 지금 막 학급 신문 만드는 숙제를 너희 집에 모여서 하기로 했잖아. 뭐? 네 명이 오고 커다란 테이블도 필요하니까 역시 거실밖에 없는데. 어쩜 좋지? 여기 뒀다간 애들한테 들킬 텐데. 특히 준이는 더 조심해야 해. 어디에 숨기는 게 좋을까? 어떻게든지 들키면 안 되는데. 아, 그렇지! 여기야.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? 아유, 이럴 수가. 이래도 멜론이 보이잖아. 그렇다면 옷을 덮어볼까? 아직 멜론 냄새가 나는데 어쩌지? 먹보 준이라면 눈치채고 말 텐데. 우리 왔어!
어디서들 와? 에? 이게 뭐야? 치우면 안 돼? 냄새가 엄청나다 부. 아이, 간식이니까 먹어. 단무지인데 이게 간식이라고? 단무지랑 차를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. 냄새 나니까 치워라 부. 아이, 그렇지만. 그건 그런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그럴 리가. 그렇다면 혹시 향기 나는 이 지우개 때문이 아닐까? 뭐 그런가? 그보다 학급신문에 뭘 실을지 어서 청하자고. 찬성이야. 좋아, 시작하자. 저 얘들아, 봄방학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써보는 건 어때? 글쎄,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. 뭐야, 그럼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든가. 아까부터 단무지만 먹으면서 불평은. 예? 준이도 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? 야, 준, 뭐 좋은 생각 없어? 뭐, 그게 저 실은 볼일 좀. 뭐야, 그럼 얼른 다녀오든가. 아무래도 각자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부. 그런데 왜 이리 안 오지? 설마. 빨리 안 오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여기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. 엄청나게 맛있는 게 있는 것 같다. 아무것도 없다니까.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. 빨리 거실로 돌아가 와서. 큰일 날 뻔했네. 이런, 안 돼, 이럴 순 없어. 내 멜론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? 마르코, 왜 어서 와? 멜론, 내 멜론이. 마르코, 갑자기 왜 멜론 타령이야? 아니, 그냥. 멜론이라, 한 입 베어물면 과즙이 뚝뚝. 정말 맛있겠다, 그치? 설마. 뭘? 아니야, 그럴 리 없어. 어? 이상한데? 그럴 리 없다니 부. 멜론 먹어본 적 있냐 부? 뭐? 아니야. 조심해, 이러다 들키겠어. 얘들아, 그럼 좋아하는 과일 10가지 뽑기는 어떨까? 좋아, 그건 좀 재미나겠는데. 찬성이다 부. 멜론, 난 사과가 멜론, 제일 좋아. 멜론, 난 귤이 좋다 부. 난 딸기가 최고야. 난 바나나. 자, 그럼 멜론, 마르코, 넌 멜론에 대해서 쓸 거지? 뭐, 멜론? 벌써 해가 저물잖아. 난 그만 집에 갈래. 니들은 안 가냐? 나도야, 배고프다. 오늘은 늦었으니까 각자 집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 싸우도록 하자. 좋아!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건 그런데 니네 집 단무지 진짜 맛있더라. 우리 집 간식도 단무지를 바꿔야지. 언니, 멜론 못 봤어? 뭐, 멜론? 설마 멜론을 어떻게 한 건 아니겠지? 아니, 난 그냥 의자 위에다 몰래 숨겨놨을 뿐인데.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마리코! 저기 엄마, 내 멜론 못 봤어요? 뭐, 멜론? 못 봤는데? 너 설마 멜론에 무슨 짓 한 거야? 없어. 없다고. 이럴 수가. 어떡하지? 멜론이 감쪽같이 사라졌어. 오, 마르코야, 왜 그러니? 할아버지. 걱정 마라. 멜론은 저 위에 있으니까. 귀한 멜론 아니냐? 그래서 먼저 조상님께 바쳤었지. 아니다. 그대로 뒀으면 준한테 들켜서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. 할아버지, 고맙습니다. 마르코. 잡았어요. 매연은 무사해요. 그래, 다행이구나. 멜론보다 이 할애비를 걱정해다오. 멜론 때문에 허리 다친 할아비 쑥. 잘 먹겠습니다. 조금 맛있다. 이렇게 맛있을 수가.
정말 맛있구나. 난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. 어머, 아버님도 참. 마르코, 그만해. 없어 보이게 시리. 그치만 너무 맛있는걸. 그건 사실이야. 그치만 얘들아, 밖에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?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 고급 과일은 두 번 다시는 못 먹을 테니까요. 그야 그렇지. 하여간 못 말려. 머스크멜론 한 조각으로 천상의 행복을 맛보는 마르코와 가족들이었다.